잘 많다. 대학 생활이 들어가. 많이 왔어요. 됐다. 소주. 뭐 미림이라든지 맛술, 소주 이런 걸로 한 번 쓱 뿌려주고 그거를 이제 찌는데 아유. 됐어? 10분이면 만들어지지. 10분이면 쪄. 그래, 나 저 양념이 그렇게 맛있던데. 위에 미나리 올려가지고. 밖에 비가 오더라고. 아우, MP야, 이거. 이게 끝인 줄 알았죠? 그만해. 아, 누나 좀 쉬어. 얘 허리가 계속 꼬모있어. 아유. 왜 하필 비가 오냐고. 이거는 내 예상이 없었는데, 아유. 웬 비냐고 이게, 웬 비야. 밖에서? 비 오는데 밖에서 할 게 있나? 아, 잠깐만. 이야, 대박이다. 뭐 구울라나 봐. 소스로. 비 오니까 덥진 않더라고. 뭘 굽지? 뭐야 이게? 뭐야? 패티야? 그래도 이게 이제 나눈 음식이니까 조금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45만 원어치 샀습니다.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서로 했더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한 장씩 먹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떡갈비를 집에서 한다고? 야, 대단하다. 그냥 숯불에 올리면 타요. 안은 안 익고. 프라이팬에다가 넓게 펴서 익힌 다음에 이게 이제 목포식이에요. 안 두껍고 얇게. 저거 먹어본 것 같아. 적사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또 바릅니다. 나중에 진짜 인간문화재 이런 거 등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석쇠에다 올리는데 소 상태에서 앞뒤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밑에 있는 숯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아이고야. 이게 이제 직화지. 아유. 숯이 너무 좋다. 그래서 숯불에 훈연도 하면서 싹 불맛을 입히고. 근데 받는 사람들은 진짜 산 줄 알겠다. 와. 연잎밥? 연잎. 이제 그 연잎으로 한번 싸면은 연향도 배고. 오, 너무 맛있겠다. 야, 대박이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도 예쁘고. 저걸 맞아. 어떻게 싸? 되게 선물 같다. 와, 저게 포장지인 거야?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